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 웹툰 페스티벌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열렬히 환호를 해주다니요. 굉장히 기쁜데요. 네, 오늘을 시작으로 부산 웹툰 페스티벌은 4일 동안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이곳 KTNG 상상마당에서 1층부터 5층까지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1층과 3층에는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웹툰 장비를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4층과 5층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다양한 웹툰 전시가 펼쳐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무대에서도 4일 동안 유명 작가님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보시고요. 특히나 오늘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웹툰 시장과 또 작품 흥행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부산 웹툰 페스티벌 컨퍼런스 세 가지 섹션으로 시작될 텐데요. 첫 번째 섹션부터 함께해 보시죠. 네, 웹소설과 웹툰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실 텐데요. 천마 육성의 조영근 작가님과 김태현 작가님이십니다. 다음 작가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실 텐데요. 먼저 조영근 작가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근 작가입니다. 처음에 이게 작품 컨셉을 여기 발표하는 컨셉을 우리 회사 소개로 좀 잡으려고 했다가 그냥 웹툰에 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제가 원작을 하면서 웹툰도 제작을 참여를 한 게 벌써 세 번째 작품이에요. 그리고 다 생각보다 잘 됐고 그래서 원작자로서 소설을 쓰는 작가로서 웹툰 작가를 하는 분들의 어떤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같이 공유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사실 스튜디오나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세운 회사고 원작 작가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 작가 한 두세 명 정도를 지금 총 세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릴 계획은 한 네 명 정도 더 많이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대신에 작품이 좋은 작가를 영입을 해야 된다는 게 목표고 무조건 시장에서 히트를 친 작가를 영입해야 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 웹툰을 만들 때도 흥행을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히트를 치는 작품도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장르 소설계에서 무협에 관한 작품 중에서는 제가 내부 웹툰에 두 작품 다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무협에 관해서는 아마 내부 웹툰을 통틀어서 제가 제일 아마 좀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웹툰 작가님들이 가장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원작을 어떤 원작을 잡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흥행성이 담보가 되느냐가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흥행성이 결정이 나야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보는 게 요율이 어떤가 보장이 어떤가 이런 거지 흥행이 나지 않으면 보장이 좋든 뭐든 다 결국에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 다는 게 지금 시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흥행이 됐을 때 얻는 수익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흥행하는 작품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보통 네이버 기준으로 시리즈 정식 작품 같은 경우는 조회수 한 500만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1000만이든 2000만이든 무조건 많으면 좋겠지만 웹툰의 적박한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장세가 호위무사 작품감이나 이것들은 이제 원작을 최초로 이제 네이버 공급했고 그 다음에 최초로 또 네이버 시리즈의 CF도 받았고 그 다음에 작품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작의 어떤 중요성을 간과하시고 어떤 스튜디오나 어떤 그런 데 들어갔다가 오히려 자기가 원치 않는 작품을 받아서 몇 년 동안 갈려 나가는 그런 현상을
무조건 처음에 막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작품을 잡느냐, 작품 보는 눈이 좀 없으면 그러면 어떤 작품을 잡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조회수가 어느 정도 보장된 게 유리하겠죠. 근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무협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뭐 카카오 웹툰 그 외에도 시장의 활로가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이게 거의 웹툰 작가들은 모르는데요. 이 시장 이북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를 제외하고도 50개 넘는 이북 회사가 있고 그 중에서 한 5군데, 6군데는 그 매출을 합치면 네이버만큼 나올 만한 그런 회사들은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에게 공급을 비독점으로 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오로지 네이버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어느 정도 보장된 작품을 잡는 게 잡으면 이북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 부분도 아마 이제 웹툰 작가들님들 거의 모르실 텐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세상 회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 보통은 이제 저희 회사는 원작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작을 만들어서 공급해서 스튜디오 개념과 조금 다른데요. 원작을 만들고 원작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좋은 원작을 만들고 그걸 웹툰화 시킬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희가 판단 내리면 그때 움직이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은 그림 작가 중심으로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각세 콘티 같은 경우는 거의 작품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먼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색 작가를 지금 제 생각에 한 3명에서 4명 정도 늘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각색의 한 작품에 붙는 작가들도 한 2명 정도를 붙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회사를 확장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콘티 작가, 그 다음에 그림 작가를 잡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림 작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면 뭐든지 우선권을 드리고요. 배경 역시도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무래도 콘티입니다. 결국 콘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작품의 향방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의 한 작품의 콘티를 맡겼을 때의 매력도가 같은 다른 종류의 콘티 작가들을 붙였을 때의 매력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콘티 작가를 한 작품에 한 명을 붙이는 것보다 콘티 작가 두 명을 한 명에 붙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제 실제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다른 성향의 콘티 작가를 붙여서 훨씬 더 작품의 어떤 작품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티 수준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원작의 내용이 아무리 각색해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사실 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작이 단기돼 이제는 예전엔 작품들 중에서 히트친 작품들 같은 경우는 되게 루즈하고 이렇게 끊는 포인트가 많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는 각색을 하고 그리고 개그 같은 걸 좀 넣어서 무거운 흐름은 가벼운 흐름하고 같이 엮였을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콘티가 설명이나 대화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콘티 하면 장면에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티가 있으면 수준이 높은 콘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콘티 작가를 찾고 있는데 쉽진 않네요. 예. 저희 회사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장르 시장의 어떤 뭐지 그 웹툰 작가님들이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네이버 웹툰이나 매물 상위 정도는 히트를 쳤다고 봅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정 작품 상위권 최상위 작품들 그 외에는 지금 약간 생각보다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수익이 많이 안 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무역 같은 경우는 이런 이북 업체들, 그러니까 리디북스, 미스터블루, 무튼, 뭐 원스토어, 뭐 이런 회사들에서 이벤트를 했을 경우, 이 비독점으로 다 풀었을 경우 매출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집하지 않아도
수익 창구가 확실히 열려 있는 걸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자신들은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저희는 투트랙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장점으로는 모든 CP 정산 자료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공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계약 관계 그리고 이제 회사만의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산 자료 어떤 파일들이고요. 이제 수익적을 보시면은 장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총 순매출 한 48억 정도 되고요. 네이버 천마역서 웹툰하는 저기 작년에 한 20억 가까이 정도 된 것 같아요. 20억 이상 정도 된 것 같고 무한레벨업은 이번에 이제 매월무라는 웹툰의 어떤 특정 매월무에 들어갔을 때 한 달 기준으로 한 3억 7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의 공동 투자하고 저희 회사의 IP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오고요. 결국에는 성공하려면 좋은 원작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지금 점점 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원작을 만들려면 좋은 원작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웹툰이라는 게 한 사람의 도움으로 되지 않거든요. 좋은 콘티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림 작가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데 가장 처음에 기반이 되는 건 좋은 원작입니다. 좋은 원작이 먼저 필요 없으면 그건 과감하게 웹툰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웹툰을 만들면 안 되는데 웹툰을 만든다 보니까 시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우리 회사에는 딱 3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년 뒤에 또 영입할 작가가 있고요. 미리 구두 계약이 되어 있고 저희 회사는 이북을 한 17개 정도 네이버를 포함해서 한 17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뭐 다 이북 회사는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작은 회사일수록 큰 회사의 대표를 만나기가 힘든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작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을 좀 해서 이런 소통 부분에서 훨씬 더 강력한 연결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원작 IP가 정말 중요하다. 원작 IP를 무조건 좋은 원작 IP를 잡아야 자기 수익도 늘어난다. 그리고 다른 스튜디오 체제하고 우리 회사가 다른 가장 극적인 장면이 원작의 인기 있는 작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작가님들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히트를 쳤기 때문에 히트를 치는 웹툰을 만드는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시장에 도전하고 있고 그래서 선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작가님들 중에 웹툰이 안 됐지만 과거에 히트친 작품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회사들은 최신에 나오는 작품들로 웹툰을 만들고 있고 혹은 그런 작품들을 굳이 하지 않을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작품들로 계속 만들고 있고 웹툰을 주기 때문에 과거 히트친 작품들에서는 좀 소홀해요. 그래서 우리 히트북은 그 예전의 작품들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끝났네. 네, 조영근 작가님께서 원작 IP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천마 육성의 김태원 작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겸 PD를 맡고 있는 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나온 목적이 그 천마육성의 PD로서 나왔기 때문에 제 작가 이야기는 잠깐 빼고요. 천마육성 PD 이야기를 앞으로 그러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맨 처음 조영근 작가가 준 뭐 천마육성 캐릭터의 캐릭터 디자인이었습니다. 디자인이었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몇 번 조영근 작가가 이 PD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좀 자신도 없기도 했고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도 더 많이 해서 한 5, 6개월 거절하다가 집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그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작품 자체를 되게 많이 그 무협 당시에 나왔던 무협 작품 자체를 되게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예, 광희 작가가 그린 첫 천마육상 캐릭터입니다. 광희 작가가 오늘 사실 나왔으면 더 이렇게 자리가 더 좋았을 텐데 광희 작가가 내일이 원고 마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못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광희 작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광희 작가는 천성적으로 뭐라고 할까 좀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받아들일 제가 이야기하면 피드백을 받아들일 준비 같은 게 돼 있는 작가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광희 작가 모든 걸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자기가 뭐 너무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든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든지 하면 아마 천마역생이 오늘 같은 작화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캐릭터인데 캐시트인데 이거 자체만 해도 되게 그림이 예쁘고 산뜻하고 잘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고를 진행시켰죠. 자 이게 이제 이 처음에 그린 1화의 캐릭터예요. 그다음에 뭐 이런 캐릭터. 그러니까 1화를 전체를 진행시키고 딱 있었는데 제가 계속 보니까 뭔가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작가 백을 해서 보면 주인공이 그렇게 광희 작가 미형 기본적으로 미형 그림체인데도 그렇게 많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캐릭터에서는 거의 주인공 마스크가 거의 10이면 거의 7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계속 보다가 일단 그리고 약간 너무 주인공이 단발이니까 그 좀 약간 무역 캐릭터 같은 느낌이 많이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1화를 이걸 다 고친 걸 광희 작가한테 그때 같이 가서 술을 먹으면서 야 우리 캐릭터 바꿀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1화만 해도 거의 200컷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캐릭터를 주인공 캐릭터를 바꾸자는 말은 거의 새로 그리자는 말이에요. 200컷을 새로 그리자 말을 하니까 아 광희 작가도 혹시 좀 난감해 하더만은 제가 아 이거 좀 더 무역 캐릭터 같이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광희 작가 마스크 때문에 무조건 얼굴은 잘생겨야 돼요. 잘생기게 보름 동안 얼굴 연습만 계속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만 계속 시켰습니다. 계속 이 작업만 계속 시켰는데 거의 토할 정도로 10일 동안 그러니까 광희 작가를 자다가 깨워도 이 마스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지 이제 연재를 했을 때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천마육성 캐릭터가 나왔죠. 이제 머리가 길고 이렇게 장발이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앞에 수건과 앞에 그 목도리 같은 거는 제가 이거는 좀 더 액션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많이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최대한 광희 작가 가볍게 그릴 수 있는 캐릭터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만화에서 보시는 천마육성 캐릭터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캐릭터는 그 작화 자체로만 본다면 자동차로 본다면 거의 엔진에 가까워요. 캐릭터가 엔진이면 그 콘티 같은 거는 콘티는 아마 내장 디자인 내부 디자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까지는 해서 했는데 천마육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협 작품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보면 어떤 무협 작가든 어떤 액션 만화 작가든 액션 씬이 나오면 자기 최대 역량을 발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대화씬이에요. 대화씬에서 대부분 독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래서 광희 작가와 이야기해서 대화씬을 되게 중점적으로 했어요. 만약에 대화씬에서 독자들이 덜 떨어져 나가게 한다면 천마육성은 계속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어요. 어차피 액션씬에서는 모두 거의 뭐 남성 작가고 액션 만화를 하는 작가면 모두 다 그걸 유지할 테니까 그 대화씬을 얼만큼 긴장감 있게 유지하느냐가 이제 천마육성이라는 그 작품의 거의 그 인기의 척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8, 9화쯤 됐었는데 그때 대화씬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그렸고 그걸 하기 전까지
이제 광희 작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연재가 들어가면 연재가 막상 들어가기 시작하면 광희 작가가 스스로 익혀야 이제 그때 제가 뭐 갑자기 나와서 도와줄 수 있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희 작가를 같이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저 PD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만화를 만들기 전에는 마치 전체를 설계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만화가 이제 연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자동차 AS 센터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천마육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천마육성은 되게 지금 네이버에서 성적도 좋아서 지금은 격정 없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광희 작가 쉬고 시즌2를 하고 있는데도 뭐 잘 하고 있고 광희 작가 자체를 이야기하면 거의 일주일에 한 거의 120커트를 하는데 지금 어시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광희 작가 그림을 보고 스튜디오 작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튜디오 작품이 아닙니다. 광희 작가 거의 혼자서 거의 원맨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물론 그 지금 도와주는 친구가 상당히 광희 작가 호흡을 오래 맞춰서 잘 도와주는 친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 친구와 둘이서 만드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런 좋은 작품을 지금 PD로 맡게 돼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까지 이어왔는데요. 네, 그림과 또 어떤 작업 강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두 분께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전달 드릴게요. 그래서 조영근 작가님과 김태원 작가님의 발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네,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해도 될까요? 이렇게 조금 전에 처음 그림과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더 디테일해지는 어떤 그림체가 예쁘다? 저희는 이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럼 PD님들이 계속 이렇게 더 해줘, 뭐 더 다르게 만들어줘 하면 그걸 듣는 게 맞나요? 사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그 부분은 진짜 정말 지금도 항상 고민합니다. 아, 내가 이야기했던 게 맞았을까? 그럼 지금도 가끔 꿈속에서 나와요. 저 단발머리가 했어도 이 작품은 인기 있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인기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알 수 없지만 이때는 좀 확신을 가지고 제가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은 없죠. 작품은. 네. 조영근 작가님은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천마육성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르게 처리가 됐고 되게 어려움도 없이 그냥 한 번에 통과된 작품이라 만들 땐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작품을 하면서 이제 휴재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때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작품을 끝까지 제대로 일단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했던 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예. 네, 이게 흥행의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네, 뒤쪽에 마이크 먼저 전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곧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드려도 되는 거죠?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재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작가인데요. 그 PD님이랑 협업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좀 PD님의 컨퍼런스를 좀 보면서 좀 여러모로 좀 공감되는 점도 있고 궁금한 점도 있었는데 그 PD님이랑 먼저 피드백을 먼저 하기로 하셨었잖아요. 그 네네. 발표 중에서도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웹툰의 작업 스케줄을 일주일에서
나눈다고 치면 5일 정도를 초벌 원고를 만든다고 쳤을 때 그 뒤에 PD님의 피드백이 들어가고 나서 좀 수정을 하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혹시 그 PD님이 피드백을 줬을 때 그걸 또 수정을 하는 시간이 좀 최소 며칠에서 몇 얼마 정도로 보시는지?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세이브 원고 중이 아니고 기연재 중일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네네. 예, 기연재 중일 때는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거. 콘티를 보고 맨 처음에 콘티 검수 단계부터 합니다. 콘티를 보고 전체를 뜯어 고치라고 하면 완전히 그 마감 시간이 딜레이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콘티 자체에서 고칠 수 있는 것만 제 경우에는 고칩니다. 만약에 거기서 뭐 이 부분에서 완전히 뭐 통째로 바꿔라 이러면은 마감 시간을 훨씬 넘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안 되고 만약에 정말 근데 이 작가의 지속적인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인기 자체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완전히 작업 자체를 멈춰야 됩니다. 그때는 아예 휴재를 시키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토의를 해야죠.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아주 멀 좀 장기적인 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생길 때는 뭐 좀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보고 그 커트 뭐 잠깐 뭐 콘티상에서 위치 관계를 잘못 설정했다든지 뭐 액션에서 잠깐 뭐 잘못 설정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그때 고쳐서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거 제가 수정하는 피드백 때문에 하루가 가버린다든지 이틀이 가버린다든지 하면은 완전히 그거는 작가를 죽이는 짓입니다. 제가 작가 출신이라서 그거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PD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즉각적으로 계속 수정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렇죠. 그런 것만 피드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 친구가 고쳐야 될 부분이나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수정을 하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네가 펜선을 좀 강화해야겠다. 아니면은 인물 사이즈를 조금 줄여야겠다 하는 거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요거는 당장 고칠 게 아니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이번 콘티에서 살짝 수정해야 되는 거, 살짝 잘못했던 거는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콘티가 오면 거의 제가 그날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 피드백을 주는 시간이 바로 고칠 수 있게. 만약에 작업자가 데생을 들어가 버린다는 거, 스케치를 들어가든 펜선을 들어갔을 때 고치라고 하면 그것처럼 화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제가 봐서 그래서 그런 거는 피합니다. 네, 그 답변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PD와의 협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자세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중앙에 계시는 네, 우리 작가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극화는 굉장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작화를 맡아주신 그림 작가분의 노동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천문역성 굉장히 잘된 작품이라서 앞으로는 이제 그거에 따른 작가님 관리라든지 케어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의 관리와 케어가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잠깐 어시가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스튜디오 작품처럼 보일 만큼의 굉장한 작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맨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뜻 얘기만 들어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시스턴트 분들이 더 붙어야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퀄리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히트를 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율입니다. 요율을 많이 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작가한테 일단은 기본적인 회사의 대우가 박하지 않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경 지원비를 반을 줍니다. 그래서 어시를 붙이면 그 비용의 반을 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이게 오히려 더 권유하고 있고 그 비용을 다 대고 있고 뭐 테스트 배경비 뭐 그런 것들 요구하면 언제든지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작가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작가가 할 수 있다 이 정도 하면 하겠다라는 거면 하고 힘들다 그러면 그때부터 회사에서 지원들을 뭐 해줄 수 있는지를 더 찾는 겁니다. 광희는
처음에 내건 적극원에 만족을 했고 그 다음에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도중에 얘기했을 때 뭐 한두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노동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투명한 정산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가 작가한테 대하는 태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작가 생활 17년 차인데 이 두 개가 담보가 되면 웬만하면 대화로 충분히 가능하고 어떤 부분들 어려운 부분도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여기서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때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작가의 어떤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술 중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처만 하자면 그 광희 작가가 한때 좀 어시를 늘렸던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자기가 그 어시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거기서 효율적이지 못하더라고 자기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한 명 중에 조금 일당백을 하는 애를 자기하고 호흡이 잘 맞는 애를 도서하는 게 스스로가 더 편하다고 일주일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네, 이 궁금증부터 날카로운 질문까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작가님들께 여러분 박수로 네, 화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 웹툰 페스티벌 컨퍼런스 여러분들과 함께 KTNG 상상마당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두 번째 세션을 이어갈 텐데요. 잠시 휴식을 가진 다음에 저희는 4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